최근에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연이어서 발생하면서 차주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.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90%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. 보도에 김예림 기자입니다. 이딴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라는 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.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에서 집계한 전기차 화재 건수는 총 187건으로 서울에서만 16건 발생했습니다. 일부 아파트에서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진입과 주차를 두고 주민 간 실랑이까지 벌어지는 상황. 전기차 차주와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기차 과충전 방지책을 내놨습니다.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서는 90%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는 겁니다.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거는 충전을 그 100%까지 충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충전을 이렇게 낮춰서 하는 것이 배터리의 뭐 그 장기적인 배터리 사용 면에서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그 과충전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시는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개정 이전에도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해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하 주차장 내 90% 충전 제한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. 또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가 현재 3에서 5% 수준으로 설정된 내구 성능 안전 마진을 10%로 상향 설정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제조사에서 90%로 충전 제한이 적용되었다는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 약 400곳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 관리 상태를 긴급 점검합니다.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